반갑습니다. 12월 4일 토요일입니다. 병설일입니다. 바로 붉은 개가 나타났다 그러네. 그죠? 예. 개는 뭡니까? 말도 좋아하고, 토끼도 좋아하고, 범도 좋아하죠. 근데 뱀은, 예, 뱀을 싫어하죠. 소도 싫어하고, 양도 싫어하고, 그죠? 야, 병일은 뭡니까? 바로 신일 좋아하죠. 신묘, 신사, 신미, 신유, 신의 신축일을 좋아하고요. 아주 성실하고 내성적이면서 좀 낙천적인 사람들입니다. 올해는 붉은 옷을 입으시고 남쪽으로 가시고 수자는 일자, 칠자를 쓰세요. 병일은 뭡니까? 경이라고 안 맞죠. 경인, 겸진, 경호, 경신, 경실. 예, 경자이라고 안 맞고, 임자일도 안 맞죠. 임인, 임진, 이모, 임신, 임술, 임자이라고 안 맞습니다. 이분들의 직업은 인쇄, 화가, 그죠? 예, 방송국, 교수, 교사, 강사, 뭐 이런 중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건강은 공황장애, 심장, 혈압, 우울증, 화합병, 어부증, 어처증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의 또 띠별로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날입니다, 개날. 자, 봅시다. 지띠 볼까요, 지띠. 자, 오늘 좀 연애는 좀 잘 안 되네. 그죠? 좀 우울하고요. 그러나 금전이나 사업이나 매매나 이사는 모든 게 좋답니다. 소띠 볼까요? 소띠로 상남자가 나타나네. 그죠? 오히려 이별 뒤에 오히려 더 좋은 남자가 나타나서 오히려 기분이 업되고요. 사업이 되고 매매가 되고 금전 운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인오술 삼합이죠. 역시 금전이 들어오고 매매가 되고 이제 연애가 되고요. 이사도 되고 청약도 되고 진급도 되고 모든 게 이루어지는 범띠입니다. 토끼띠 볼까요? 토끼띠 오늘 상남자를 만나게 되네, 그죠? 묘술 합해죠. 육합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연애 궁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멋진 연애가 되고, 사업이 되고, 매매가 되고, 건강이 좋아지는 금전운도 좋습니다. 용띠 볼까요? 용띠 오늘 역시 진술충이죠. 이별이 있네요. 그래서, 예, 오늘 좀 슬픈 날이 되겠습니다. 이런 날은 구설수 사고, 낙상을 주의하세요. 뱀띠 볼까요? 뱀띠 오늘 상남자를 만나게 되네, 그죠? 이별 뒤에 오히려 낮에는 원진살에서 꿀꿀했는데 밤에 오히려 좋은 일이 있답니다. 밤에 나가시면 좋은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밤에 오히려 금전은 사업 비즈니스가 더 좋답니다. 낮에는 조심하세요. 자, 말띠 볼까요? 말띠 오늘 연애가 좀 잘 안 되네요. 만나긴 만나도 꼴보기 싫고요. 안 만나지고 이러는데요, 그죠? 그러나 사업, 매매, 이사, 청약 모든 게 좋습니다. 양띠 볼까요? 양띠도 오늘, 하하, 운명의 남녀가 나타나서, 초혼과 재혼을 하게 되고, 사업이 되고, 매매가 되고, 청약이 되고, 이사가 되고, 모든 게 좋습니다. 자, 원숭이띠 볼까요? 원숭이띠도 오늘, 하하, 연애운이 좋네요. 아주 점잖은 오빠애가 나타나고요. 매매도 되고, 성사되고, 이사되고, 청약도 되고, 진급도 되고, 학업도 좋습니다. 자, 닭띠 볼까요? 닭띠도 오늘 뭔가 좀 만나도 꼴보기 싫다 그러는데 연애가 좀 꼬이고요. 그러나 매매나 성사나 이사나 청약은 다 좋습니다. 자, 개띠 볼까요? 개띠도 오늘 상남자가 나타나네. 그죠? 전화 이북이 되네요. 좀 꿀꿀했는데 상남자가 나타나서 기분을 업시게 준답니다. 이런 날은 만사 행동입니다. 돼지띠 볼까요? 돼지띠도 오늘 점점 오빠가 나타나고 금전은 좋고 사업이 좋고 매매, 성사, 이사, 청량 모든 게 좋아지는 날이랍니다. 자, 오늘도 멋진 토요일 보내세요.